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홈지어 저당밥솥. 저당밥솥 이제 통을 세척을 해서 처음 왔으니까 세척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밥솥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한번 시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통풍이나 이런 거 하는 방법이 귀찮고 그냥 저는 그냥 세제, 흔히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그냥 닦은 후에 그런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뚜껑이죠. 덮개도 딱 닦아주시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당 플레이트에 물이 당이 쌓이겠죠. 그래서 얘도 잘 구석구석 잘 닦아주세요. 잘 닦아주시고 이제 가공 중에 이제 묻어있을 뭐 쇳가루 뭐 스테인리스 가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량컵, 오늘 이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 이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할 겁니다. 바깥 부분도 잘 닦아주고 안에도 잘 깨끗이 돌아가면서 살을 닦아주세요. 이런 형태로. 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따뜻한 물, 이 소리가 들리려나? 뽀득뽀득 하는 소리 나고, 저희 요렇게 세척할 때 보면 약간 그 스테인리스 냄새? 그 스테인리스 냄새가 납니다. 안에서 잘 닦아주시고. 자, 소리를 들려드리면 뽀드득뽀드득 소리 날 정도로 이제 밥을 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두 컵, 요 컵을 이용을 해서 한 컵. 자, 한 컵 됐습니다. 한 컵. 그 다음에 잡곡을 넣을 거기 때문에 잡곡은 30%니까 여기서 반 컵 못되게 잡곡을 넣을 겁니다. 준비한 잡곡을 넣어보도록 하죠. 요즘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잡곡을 먹게 되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은 갖지 마시고요. 자, 넣고 이제 가볍게, 예전 시절에는 이제 빡빡 시쳤으면 얘는 그렇지 않고 가볍게 살살 이 형태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두 번이나 많으면 세 번 정도 해주시고 이 첫 번째 쌀뜨물은 버려주시고 두 번째 쌀뜨물은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뭐 된장국 끓일 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이물질이 좀 묻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해서 최대한 물을 버려주시고 그런 후에 보면 이 물을 맞추는데 여기 이제 줄이 있어요. 줄 여기다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통 이렇게 맞추지 않고 이 컵으로 두 컵을 합니다. 이렇게 물한 컵. 물을 넣는데 지금 보시면 두 컵에 넣었을 때 물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쪽에서 원하는 양이 있으니까 한번 물을 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쌀두 컵에 이게 물세 컵이 들어가네요.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으로 이동. 자, 코드를 연결했고요.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여기 보시면 네, 눈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저당 트레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덮개는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고 나서 자, 덮어준 후 전원을 딱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백미 저당 뭐 해서 잡곡 보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안내가 있어서 잡곡을 할때 보시면 예약 설정도 가능하고, 백미 여기 있네요. 백미 잡곡 저당, 백미 잡곡 메뉴 선택. 그러면 메뉴 선택, 요걸 눌러서, 그리고 취사. 이 취사는 뭐고 얘기는 뭐지? 예약 설정은 10분 단위로 보온 설정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네요. 시작을 합니다. 대략 25분 정도 되니까 끓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밥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당 플레이트에 쌓이고 있어요. 요 형태로 해서 밥이 맞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이 남았어요. 자, 저당 밥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랄, 우. 자, 보시면 이렇게 당이 위에 올라와 있고, 이제 뜨거우니까 좀 조심해서 싹 들어주시면 밥이, 우와, 맛있는 밥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와, 이게 이제 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홈지오 저당 밥솥 리뷰를 마쳐봅니다. 밥맛도 봐야 되는 거였구나. 이상 완료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봐야지. 오, 괜찮습니다. 밥이 아침이라 조금만 먹는 걸로 하고, 한두 번 해보시면 물량이나 이런 거는 아마 맞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밥맛이 되게 궁금했는데, 김을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맛이 어떤지. 네, 밥만 먹어봐야 되는구나. 그냥 똑같습니다, 밥. 딱이네, 딱. 딱 좋습니다.
이제 마저 밥 먹어야 되겠네요.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